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으며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영원히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나머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마음에 다짐하게 하시고 각오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선 성경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기에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그것을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 혼자 있는 것은 아니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형들, 누나들, 동생은 아니겠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면 새로 아이가 딱 태어나면 엄마, 아빠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이는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을 거예요. 교회는 마치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앞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마치 가정처럼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선 한 가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구원을 세 번 받아야 된다 그 뜻은 아니고 마치 씨앗이 뿌리워져서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과정으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몸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혼의 구원은 이것은 씨앗과 같은 겁니다.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라겠죠. 이 생활 구원은 자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뿌려서 열매까지 가는 동안에 과정이 있죠. 구원을 그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한 겁니다.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무엇을 믿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자, 영혼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라야 되겠죠.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자라다가 이제 몸이 구원이 되는데 이 몸이 구원된다는 것은 천국은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이 몸 가지고서는 천국에서 못 삽니다. 그럼 우리 천국에 가서도 수화해야 되고 통역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예,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수화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천국에는요 수화 통역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바뀝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요. 이 죽을 것이 불가불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라는 말씀처럼 안 죽는, 늙지 않는, 병 걸리지 않는 그런 완전한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몸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세 가지 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번째예요. 자, 구원을 받은 사람, 즉 죄를 영원히 용서받은 사람이 이제 나머지 생활을 어떻게 살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한 가정이 바뀌고 한 가정이 바뀌면 한 마을 그리고 한 마을이 바뀌면 한 나라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가질 거냐. 자, 이 생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지껏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죄 용서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며 교제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것과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벌려고 평생을 살 거예요.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에 평생 마음을 둘 겁니다. 운동에 마음에 있는 사람은 운동만 신경 쓸 거예요. 그것처럼 무엇을 아느냐, 어떤 걸 생각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느냐?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셨죠? 그런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을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고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은 맛을 냅니다. 빛은 밝히는 거잖아요. 어두울 때 빛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것처럼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 이렇게 욕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은 잘한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엉망이다 그 말이겠죠. 성경에서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여줄 수 있냐? 믿은 사람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나는 누구를 대신하고 있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어요. 내가 잘 못 살면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 별거 아니야. 예수 믿었다는 내가 거짓말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었다는데 저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그러면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나의 잘못된 생활 때문에 욕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착한 행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 얘기예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자, 여기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의 위로가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절할 때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은 편지입니다. 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편지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면 내 몸, 즉 내 생활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이 왜 안 바뀌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생활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농아인들은요, 책 읽는 거 어려워하잖아요. 책 잘 안 보시죠? 책 보십니까? 그러니까 단어도 잘 몰라. 읽기는 읽는데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 수화는 쓰는데 단어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 성경을 연구할 때는요, 국어사전 갖다 놓고 해요. 영어사전도 갖다 놓고.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창피한 거예요. 알아야 돼요. 배워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라. 왜 서울로 보내요? 거기는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배우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학교에 아이가 가면은요, 잘하는 아이도 안 해. 왜? 다 안 하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가면은요, 못했던 아이도 잘하게 돼요. 더 잘해집니다. 왜? 다 공부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은 글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바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죄를 멀리하게 만들어줘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성경을 언제 읽어요? 평생 읽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와요. 신앙생활하기 쉬워요?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 봐봐요.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해요. 이번에 수양에 참석해서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들은 무조건 욕을 합니다. 알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번에 세월호 사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우리 교회를 욕한다고. 야, 여기도 침례교네. 장로교도요, 한 60종류가 넘습니다. 교파가 굉장히 많아요. 침례교도 여러 종류입니다. 침례교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침례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있으니까 아, 여기가 저긴가 보다 그래요. 얘네들 이단이야 뭐 얘기합니다. 이번에 오셔서 말씀 들어보신 분들 어때요? 성경만 배우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욕하고 다녔어요. 결국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 유다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바울사도 로마까지 가서 목 잘려 죽었어요. 그 바울사도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 연병이다 그랬어요. 연병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사도를 말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하나님이 선택한, 예수님이 선택한 가장 최고의 사도잖아요. 사람들이 모르고 말을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힘들어요.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호 사건 일으킨 그 교회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교회예요. 그 교회가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누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왜? 다른 교회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교회하고 우리하고 똑같다라고 욕을 해요.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도 그 사람들 몰라요. 만난 적도 없어요. 예, 어떻게 사는지 몰라.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 관심도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떻게 살 거예요?
앞으로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압니까?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는 등불처럼 내가 가야 될 길을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읽으셔야 돼요. 저도 지금 매일매일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딱 정해놓고 제가 보니까 한 30분 정도는 하루에 성경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정도요? 예, 30분 정도는 읽어야 돼.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30분 정도는 꼭 읽으셔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읽으실 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있는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라, 읽고 듣고 해라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기도인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간구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훈련의 의미도 있습니다. 기도는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가져다가 쓰는 거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방법을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가 안 울어. 그러면 젖 잘 안 줘. 배고픈데 아이는. 근데 막 울면 배고픈가 보다. 그리고 젖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만큼 내 마음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밥 먹을 때 세 번 하는 기도는 기본입니다. 밥 먹을 때 세 번 해놓고 기도 다 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꼭 무릎 꿇고 두 눈 감고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어렵지만 예, 기도 제목을 정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기도하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예, 아주 창피한 간증이지만 처음에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려니까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 기도한다고 이러면 다 날 쳐다보는 것 같아요. 창피해서 기도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기도는요, 아무나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남의 집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저씨 만 원만 그러면 줘요? 야, 니네 아버지한테 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아이가 아빠 나 필요한데 만 원만 그러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특권이에요. 제가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기도하는 게 창피하지가 않았어요. 남들이 웃어도 남들이 쳐다봐도 이건 나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저는 구원받고 좀 부끄러운 생활을 좀 했어요. 창피해가지고. 예. 그런데 야,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것이 너무 마음에 크게 자리 잡으니까는요. 제가 직장 다닐 때 회식을 하잖아요. 회식을 하면 거의 술을 마시죠. 어느 정도 술을 마시면은요. 노래를 시켜.
야, 너 노래 한번 해봐라. 노래를 시킨단 말이에요. 제가 구원받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노래 시켜도 겁이 안 나. 저는 노래 잘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농아 형제 자매님들한테 감사해요. 제가 못 불러도 잘 모르니까. 예. 자, 제가 노래 시키면 노래합니다. 부르는 사람이 힘들어요? 듣는 사람이 힘들어요? 예, 듣는 사람이 힘들지 부르는 사람이 힘든 게 아니에요. 예. 술 어느 정도 먹고 노래해봐라. 그럼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얼마나 아프셨나. 그 술 먹다가 불러봐요.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아주 술 먹던 사람들이 분위기가 싸늘해져가지고요. 다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요. 끝나고 나면 한마디를 더 합니다. 한 곡 더 할까요? 그 다음부터는 안 시켜요. 예. 그 다음부터는 절대 회식 자리에서 노래 안 시킵니다. 왜? 저놈은 노래 시키면 찬송하니까 술맛 다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을 저 부산 쪽으로 갔어요. 버스간에서 이렇게 신혼부부들 투어를 하는데 버스간에서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또 신혼부부들. 예. 그때 그 버스 통로에서 집사람하고 둘이 서가지고 이 노래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교회 학교 교사를 했던 때입니다. 포도밭에 포도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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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도 열렸네. 사람들이 이래 쳐다봐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구원 받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욕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으며 기도를 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건요, 구원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 얘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내 주머니 안에 한 200억 가는 다이아몬드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 주머니 안에. 얼마 간다고요? 200억. 우리 1억도 평생에 못 버는 사람 많습니다. 2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내 주머니에 있어요. 내 모습은 초라해요. 볼품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도 주머니 속에 손만 넣으면 웃어요, 울어요. 예, 웃어요. 주머니만 집어넣으면요, 200억이야, 이게. 아는 사람만 알죠? 구원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몰라. 예. 그러나 구원 받은 우리는 알죠? 느낌 아니까. 아시죠? 예. 주머니에 손만 넣으면 좋은 거예요. 너희들 모르지? 내 속에는 200억짜리 다이아몬드 있어. 구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 사랑을 가진 사람만 기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멋진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기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요, 여직원들이 많은 회사였는데 여직원들이 한 600명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그러면은요, 막 지금 여기 식당 밥 먹을 때 복잡하잖아요. 얼마나 복잡한지. 식판을 들고 가면서 기도를 하는 게 걱정인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하면 다 날 쳐다볼 텐데. 아니, 저놈 예수 안 믿었는데 이제 예수 믿었나 봐. 뭐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처음에는 식판 들고 걸어가면서 기다렸어요. 줄 서잖아요, 밥 먹으려면. 식판 들고 걸어가면서 하나님 아시죠? 네,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안 돼.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밥을 타가지고 이렇게 내려놓고요. 좌우를 살폈다니까, 이렇게. 누가 나 안 쳐다보나 이렇게 보고 얼른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지. 예. 그러니까 속상해. 아유,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돼요? 눈은 감았는데 다 나 쳐다보겠지. 뭐라고 얘기할 거야. 막 수군수군 될 거야. 혼자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나중에는요. 야, 내가 왜 이러냐. 예?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났는데 식판이 없어졌어. 제가 기도하는 것을 옆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다고 놀리는 거죠, 친구들이. 아니, 기도 끝나고 났는데 식판이 없어졌어요. 어떤 놈이 갖고 갔냐? 그럴 수도 없잖아요. 예. 한 번은 기도 끝나고 났는데 밥 먹은 식판, 다 먹은 식판만 잔뜩 제 앞에 올려놨어요. 어떤 때는요, 밥만 수북히 있는 식판이 제 앞에 있어. 그게 꽤 갔어요. 예. 그런데 나중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너희들이 뭐라고 하냐? 예. 한참 좀 지났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됐어요. 그 뒤부터는요, 오히려 방해했던 사람들이 제가 기도하면 지켜주기 시작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기도 딱 하면 움찔하잖아요. 그죠? 같이 밥 먹으려고 앉아가지고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기도 딱 해봐요. 그러면 앞사람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얘기합니다. 얘 뭐 하냐? 자냐? 뭐 그러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얘 기도하는 거야. 막아주기 시작했어요. 전 신앙생활 참 편하게 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참 편했어요. 회식자리 가죠? 알아서 음료수 갖고 와요. 1차 끝나죠? 식사하잖아요. 그럼 2차, 3차 가잖아요. 너 교회 가야 되지? 보내줬어요. 전 신앙생활 참 편하게 했어요. 왜? 처음만 힘들었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두 달만 버티면은요, 나중에는요, 신앙생활 진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참 편하게 했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야, 너 교회 가야 되지? 얼른 가.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참 편안했죠. 왜?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 받은 사람만의 특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혹시 이 중에 기도 못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특별히 많은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해 보세요. 점점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내용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꼭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기 전에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는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잘해야 돼. 여럿이 있을 때 잘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같이 읽는 것도 몇 구절이지 계속 같이 읽을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기도하는 거, 기도합시다. 와글와글와글와글 그럴 순 없잖아요. 예.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건 개인적인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혼자 못해요. 교제라고 하는 건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제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막 말을 하고 있어. 그 정상이에요? 가끔 그런 분들 만나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아이 뭐라 그런 거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 이상하죠. 대화는 둘 이상 있어야 돼요. 주고받고. 그거를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제는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인데 이 전도는 개인적인 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대중적인 생활을 잘할 때 주어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열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언제 생기냐? 열매가 생기는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정상적으로 할 때 열매가 주어지는 겁니다. 요 네 가지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동차 네 바퀴처럼 이 네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무엇이냐, 교제가 무엇이냐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첫째, 구원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 구원 안 받은 사람들하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 편이 된 사람이야. 이 세상에는 하나님 반대편, 하나님 편 두 종류예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걸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최소 단위가 두 사람 이상이에요.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려면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에요. 이건 안 바뀌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려면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성경에는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있으면 머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몸이 있죠. 사람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몸은 교회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성장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머리에서부터 오는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앙 안에서 친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아마 마흔 얼마나 됐을까? 47? 40대 중반 전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초등학생이에요. 키도 초등학생이고 피부도 얼굴도 초등학생이에요. 왜? 성장이 딱 멈춰버렸어요. 이 머리에서부터 오는 공급을 받아야 성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급이 딱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보면 초등학생이야. 운전도 잘해요. 예, 아주 기술도 좋아요. 운전을 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신고한대. 경찰한테 애가 차 끌고 나왔다고. 왜냐하면 보면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운전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다는 거예요. 성장이 멈춰서 그런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가 뭐냐, 교제가 뭐냐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 그 사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어디에 있냐?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몸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 몸이 있으면 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교회는 몸이라 그랬죠? 교회의 머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이 머리인데 예수님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로 설명이 돼 있고 교회는 몸으로 설명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그 교회가 바로 연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돼.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봐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봐요. 볼만해요? 마음에 드세요? 아유, 보시고 깜짝 놀라는 분은 안 계실 텐데. 예. 혼자서는 교회가 안 돼요. 둘이 있어야 돼.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된다니까?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이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에요, 연결. 내 옆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 선교를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요, 우리 신방 좀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좋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신방 가죠. 신방을 가는데 한 두 시간을 갔는데 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방을 가는데 가다가 점심을 먹재. 아니 신방을 가는데 무슨 가다가 점심을 먹냐. 그 먹자. 먹었어요. 떠나가지고 도착하기까지 한 6시간 걸렸거든요. 한 6시간 갔는데 한 집이 나와. 예, 혼자 사는 거예요. 땅이 워낙 넓어.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적어. 그러니까 한 6시간 가니까 한 가정 나와.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방 왔다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옆에 많이 있어가지고 별로 소중하네. 예, 마음에 안 들고, 예, 쳐다보면 속상하고, 예, 옆에 있는 거 쳐다보면 화나고, 너 왜 여기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는 연결입니다. 몸은 하나지만 여러 개가 있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손도 있어요. 손만 있으면 되나요? 팔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팔목만 있으면 되나요? 여길 뭐라 그러나? 하여튼 어깨까지 연결된 이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자, 영양이 공급이 될 때 머리에서 바로 손끝으로 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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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나한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연결이에요. 교회는 연결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 교제는 공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머리에서부터 몸이 자랄 수 있도록 공급이 돼서 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걸 공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공급이 교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공급을 받아요? 어디에서? 자,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어디로 가요? 목욕탕으로 가요? 목욕탕 가면 자동차에 기름 넣어줘요? 예, 주유소 가야죠. 때를 좀 벗겨야 되겠다. 그럼 어디로 가요? 해수욕장 가요? 예, 목욕탕 가잖아요. 교회는, 이 교회는 목욕탕과 같고 주유소와 같은 거예요.
자, 차에다가 기름 잔뜩 넣었어요. 그러면 1년 타고 다녀요? 예, 많이 타는 사람은요, 하루에 두 번씩, 세 번씩도 넣어야 돼요. 많이 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차를 기름 안 떨어지고 잘 타고 다니려면 어디를 잘 가야 돼요? 주유소를 잘 가야 돼요. 떨어지기 전에 기름 채우고, 떨어지기 전에 또 기름 채우고, 어디 가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냐? 교회 가가지고. 교회에 가면 모이잖아요. 그죠?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주세요. 그걸 계속 받아야 돼요. 예.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몸이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항상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늘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을 마음속에 꼭 새겨야 돼요. 그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럼 생활이 안 바뀌어요. 생활이 안 바뀌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교회가 무엇인지, 교제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몸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는 공급을 받습니다. 그걸 교제, 공급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잘 성장하려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 사내 아이가 셋이라 그랬잖아요. 큰 아이는 한 75 정도 돼요. 키가 한 75 정도 되는데 좀 말랐어요. 왜냐하면 혼자 살아. 대구에서 지금 혼자 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해주는 게 잘 없어. 먹을 때는 왕창 먹고 안 먹을 때는 버텨. 뭐 엄마가 이렇게 밥을 해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키는 한 75 되는데 이렇게 왜소해요. 둘째는 대학교 1학년인데 83 정도 돼요. 키가. 그리고 골격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키가 한 87 정도 돼 보여요. 이렇게 딱 보면. 위압감이 좀 느껴져요. 걔는 이렇게 보면. 근데 얘는 먹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먹는 거를요, 보통 먹는 게 아니야. 먹을 게 없으면, 우리 왜 냉동 만두 있잖아요. 시장에 팔죠. 그거 냉동실에 넣어놓는데, 너무 이렇게, 배가 고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녹여 먹을 시간이 없어. 언 거를 그냥 그채 먹어요. 빠드득 빠드득 깨 먹어. 라면을 이렇게 끓여 먹으면요, 한 개는 안 끓여. 두 개, 세 개 이렇게 끓여서 먹어. 금방 밥 먹을 것 같은데 또 배고프대. 이게 잘 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예. 그래서 둘째는요, 굉장히 체격이 좋아요.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또 이제 과도 체육과를 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놀아. 그러니까 계속 놀면서 몸만 좋아지죠. 예. 지금 막내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예, 지금 78 정도 돼요. 키가. 근데 얘는 골격이 이렇게 갸름해요. 좋아하는 게 따로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건 왕창 먹고 안 좋아하는 건 안 먹어. 그러니까 키는 큰데 이게 보면 체형 자체가 좀 여성스러워요. 키는 큰데 예, 남자가 좀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래요. 예?
보면 자기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어. 세 명인데 먹는 모습을 보면 잘한 모습하고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냐, 거기에 따라서 성장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냐, 거기에 따라서 성장이 달라져요. 예. 찬송을 좋아하고 모이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짧은 시간 안에 신앙이 팍 성장을 합니다.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제가 몽골에 갔더니 우리 수양회장이 있는 곳이 저 에르뜨네트라고 좀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물이 별로 없어요.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쓰는데 이런 그 뭐라고 설명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데 예? 바가지 두 배 정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바가지 보셨나? 요즘 바가지 쓰나요? 예,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네. 물통 1.5리터 정도 되는 물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위에는 열려있는데 밑에 요만한 게 달려있어요. 이렇게 밑에. 여기다가 물을 담아요. 그리고 물을 쓸 때는 요 꼭지를 위로 탁 올려요. 그러면 물이 나와. 그리고 꼭지를 딱 내려놓으면 탁 닫혀서 물이 안 나와. 그 1.5리터 정도 되는 물 가지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이 닦고 다 해요. 어떤 곳은 목욕까지 해. 이해 돼요? 이해 안 되죠? 환경이 그래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닦는 모습을 보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머리를 감는데 그냥 물만 적시는 게 아니에요. 거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걱정이 됐어요. 저거 어떻게 다 뺄까? 근데 빼더라고. 그 요만한 물통에 있는 물 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은요, 물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샤워기 틀어놓고 샤워하잖아요. 이 닦다가 뭐 하다가 물 틀어놓고 물은 줄줄줄줄 새고 있는데 몽골 사람들이 그거 보면요 기절할 거예요. 예, 물이요 생명이에요. 몽골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가정에 신방하면 설거지하는 건 절대 보면 안 돼요. 몽골 가정에 신방 가가지고 설거지하는 건 절대 보면 안 돼요. 왜? 못 먹어요. 물이 일단 거무스름해요. 왜? 한두 번 쓴 물이 아니거든요. 실제 물이 더 없는 곳으로 가면은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세수하잖아요. 물을 이렇게 떠서 세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살짝 떠가지고 얼굴 이렇게 닦거든요. 예. 근데 물을, 얼굴을 닦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물을 떠서 입안에 집어넣고 이를 닦아요. 그리고 손으로 뱉어서 얼굴 닦아요. 나중에 한번 해봐요, 집에 가서. 예? 예. 우리는 물이 넘쳐요. 그러니까 물 그러면은요 뭐 늘 있는 거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물이 없는 곳에서는 그 물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과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물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할 때요 그 물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물을 써 거기다가 행주도 빨아요. 짜. 그리고 그 시커먼 물에다가 행주 빨아서 그걸로 접시 닦어. 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담아서 주워. 드시겠어요? 그리고 그 접시를 그 물에다 또 닦어. 예. 그래서 제가 몽골에 갈 때마다 우리 식구들한테 그래요. 설거지하는 거 절대 보지 마라. 그래도 보지 말으니까 또 궁금하잖아요. 예, 보지 말라고 하면 안 보면 되는데 궁금하니까 또 봐. 그래 놓고 안 먹어.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아요. 이 말씀을 물로도 설명하거든요. 더러운 걸 씻어내는 게 물인 것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물을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더러워지잖아요. 사람들과 만나면서 짜증도 나고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신앙적이지 못한 것도 경험하고 그럼 그것들을 뭘로 닦아요? 말씀으로 닦아야 돼요. 물로 샤워하는 것처럼 씻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씻어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끼리 함께하는 거 이것을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몰라요. 예. 식당에 갔는데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얼른 도망 나오겠죠. 우리 집에서 불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깥에 나가서 구경해요? 야, 역시 가장 재미난 구경은 쌈 구경하고 불 구경이야. 우리 집 잘 타네. 그리고 구경하실래요?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은 집에 불이 나면 뭐든지 해요. 근데 손님은 얼른 도망가 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주인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절대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주인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 나는 주인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는 게 힘들어. 가끔 한 번씩 가. 1년에 몇 차례 집회 있을 때만 가. 수양회 있을 때만 와. 그분은 손님이에요. 예.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마귀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마귀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 같이 찾는다고 돼 있어요. 사자가 배가 고파요. 먹을 걸 찾는 거예요. 막 찾아다니는 것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그게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에 이 세상 신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아담이 마귀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넘겨준 겁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먹어버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가 마귀한테 넘어갔어요. 마귀가 예수님 세 번 시험했죠. 그때 마귀가 한 말이 있어요. 야,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권세 줄게. 이건 내가 넘겨받은 거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하면서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세상 신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 마귀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도 마음속에 맹맹해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귀가 혼미케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또 방해를 해요. 야, 너 구원받았으니까 됐잖아. 천국은 가잖아. 근데 뭐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냐. 그러지 마.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나는 꼭 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꼭 반드시 틀림없이 그 중에 뭐냐? 나는 교회 안에 있어야 돼. 꼭. 나는 교제가 필요해. 꼭 반드시. 나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돼. 꼭 반드시. 성경을 안 읽는 것은 밥을 안 먹는 것과 같아요. 자꾸 보셔야 돼요. 저는요,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당시에,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 당시에 한 70 가까이 되신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가 글씨를 몰라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한테, 자기 할아버지한테, 영감, 나 성경 좀 읽어줘. 왜? 할머니는 글을 모르거든요. 성경 좀 읽어줘.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읽어주는 성경을 듣고 암송을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죠. 예. 어느 날 주일날인데 광고 끝났는데 할머니가 앞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광고 끝났는데 막 나와요. 그러더니 저 암송 좀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겠다는데 또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 하시라고 이제 마이크 앞에 세워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 어디 할까요? 아니 그냥 하고 싶은데 하셔요. 아 그럼 에베소서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장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또. 1장부터 6장까지 다 외우신 거예요. 아니 그냥 하고 싶은데 하세요. 두 장을 외우셨어요. 앞에서. 그 할머니 글씨 몰라요. 그냥 할아버지가 읽어주는 것을 듣고 외우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외울 수 있습니까? 간절하니까 되는 거예요. 알고 싶어. 궁금해. 아 이거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꼭 반드시. 그게 뭐예요? 나는 교회 안에 있어야 돼. 나는 교제가 필요해. 나는 말씀을 읽어야 돼. 나는 기도해야 돼. 꼭 반드시. 이거는 바뀌면 안 돼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죠? 만약에 봄 다음에 겨울 오면 어쩔 거예요? 네? 큰일 나잖아요. 가을 다음에 봄이 다시 오면 어쩔 거예요? 큰일 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아침에 해가 뜨는가 했더니 다시 밤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어떤 날은 해가 떠야 되는데 계속 밤이야. 못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속에 딱 새겨야 돼요. 반드시 새겨야 돼요. 뭐를 새겨야 된다고요? 나는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어떤 때는 교회 안에 있어서 행복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불편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하고 작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도 저는 집에 왜 요즘에는 그 항아리 뚜껑 같은 데다가 물고기를 많이 키우잖아요. 저희 집에도 그런 게 있는데 구피라는 물고기를 키워요. 새끼도 잘 낳고 번식도 잘해요. 근데 문제는 이 물고기가 IQ가 되게 나쁜가 봐요. 새끼를 낳으면 자기가 잡아먹어. 예, 새끼도 많이 낳는데 잡아먹는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거실에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있는데 뭐가 푸드득해. 보니까 큰 구피 한 마리가 튀어나온 거예요. 아니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왔으니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읽다가 끝내고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다시 나왔어.
아니 근데 방바닥에 웬 멸치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제 집어넣은 그놈이요. 예, 한번 튀어나왔는데 다시 집어넣는데 다시 튀어나왔어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살아요, 죽어요? 당연히 죽죠. 구원 받은 사람들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면 안 되는 것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누가 나를 좋아해서 교회 안에 있습니까? 뭘 해주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에 가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것만 있어서 교회 안에 있습니까? 때로는 봄이 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여름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겨울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많은 과일들을 추수할 수 있는 가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황, 내 마음은 바뀔지라도 나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예, 나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그것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다, 교회는 몸이다, 너무 밀접하잖아요. 자,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떼놨다.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에? 섬찟할 거예요. 머리 딱 잘라가지고 따로 떼냈다. 정말 기절할 겁니다. 그럴 순 없잖아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자, 손이 예쁘다. 손 딱 잘라가지고 따로 내놨다. 그럼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연결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제는 공급입니다. 이제 수양회가 끝나고 나면 각자 교회로, 지역교회로 돌아가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로 딱 모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사는 곳이 다르니까 여기저기 여러 교회 속에서 살게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잘 성장하셔야 돼요. 속상하다고, 나를 안 알아준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 미국 같은 데서는요, 교회 가려면 3시간, 4시간 가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가야 돼요. 교회가 멀리 있으니까,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래도 차 끌고 갑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거니까. 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한 것을 마음속에 믿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성장하고 그 가운데 힘을 얻으셔야 돼요. 왜 자꾸 교제하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그러니까 교제케 하시는데 이유가 뭐냐? 견고하게 만든다.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디에서 견고해집니까? 교제 안에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왜? 교제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사귐의 목적, 교제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더러운 것들을 버리게 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더 담대하게 살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고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와 교제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몽골에서는 올해 250명 모였거든요. 농아인들만. 새로운 사람들이 60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400명 모아보자. 농아인들만 도와주시는 분들 빼고 네? 농아인들만 400명. 그런데요. 몽골은 도움이 없습니다. 회비 자기가 내요. 자기가 내고 돈 내고 참여하는 거예요. 400명 만들어보자. 400명이 되면 올해는 중강당에서 집회를 했는데 중강당에 400명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강당에 가서 하자. 더 좋은 환경에서. 400명 모아놓고 내년에 해보자. 약속을 했어요. 좋다. 해보겠다. 예. 네. 내년이 기대가 되거든요. 자, 우리는 이번에 550여 명 정도 모였습니다. 내년에 몇 명 모일까요? 내년에 520명 모일까요? 예, 네, 내년에 몇 명 모일까요? 예? 네? 몇 명? 1000명. 그냥 1000명 일해놓고 나중에 오리발레 밀면 안 돼요. 예? 네? 이거 부도내면 안 됩니다. 말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1000명을 만들려면은요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농아인들 더 많이 모시고 오려면 우리가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더 매달려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1000명 괜찮겠어요? 말 안 하네. 예. 굳이 1000명은 아닐지라도 올해보단 많아야 되겠죠. 그죠? 내년에는 한 800명 정도 모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응? 내년에 해볼까요? 기왕에 하는 거 화끈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대충 하는 거 말고 기왕 하는데 기왕 내가 전도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내년에는 800명 목표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내년은 더 많이, 더 크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해봅시다. 영 대답이 시원찮네. 예, 같이 해볼까요? 예, 그래요. 사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힘차게 한번 살아봅시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물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침례식을 행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희생하는 가운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농인 수양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손길들 위에 더욱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장소를 허락해 주신 광주교회 그리고 모든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더욱 귀한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참여한 농인들 마음을 바꿔주시고 삶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자신의 삶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들 함께해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